자, 6과 이제 문법 할 차례 맞죠? 탑 퀴즈 풀거 있나? 탑 퀴즈 풀거 있어요? 알겠습니다. 탑 퀴즈 풀고 오케이. 그래서 먼저 탑 퀴즈. 짝지어진 단어가 관계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뭐하고 뭐하고 짝지어놨으니까? convenient, inconvenient 했으니까 뭐하고 뭐? fortunate, unfortunate를 쫙 지어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convenient는 무슨 시예요? 그렇죠. 왜 명사형은 convenience였죠. convenience, inconvenience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얘도 C를 이렇게 바꿔주고 싶어. fortunate로 이 C로 바꿔주고 싶어. 그럼 뭐? Fortunate 뜻이 뭔데? 뭐? 운 좋은이죠. 그럼 얘 명사로 바꾸고 싶으면. 솔저 오브 포춘. 포춘. 재산, 운, 행운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 안 했어? Fortune, unfortune. unfortunate란 뜻은 잘안 쓰고요. 어쨌든 fortunate의 명사형은 fortune이라는 거. 그러니까 명사형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반대말, 어떤 것은 in을 쓰고, 어떤 것은 on을 쓰고, 어떤 것은 this를 쓰고, like, dislike. 그래서 반대말 만드는 접두어 앞에 붙이는 말들 구분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공통으로 알맞은 말 넣어보겠습니다. I. 오케이. I went around to put up posters for the play. 두 번째도 그러면 그대로. 포링. The firefighter put the fire out by pouring water on it. 그래서 위에 거 해석은? 안 돌아다녔다? 응. 연극을 위한 포스터를 게시하기 위해서, 붙여넣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사람들, 여기 보러 오세요! 라고 포스터를 붙이느라고 돌아다녔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The fire put the fire out by pouring water on it. 그 뜻은? 오케이. By doing 뭐뭐 해서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할때 by doing.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put up, put out 전부 다 이어 동사죠. 그 말은 얘가 여기 가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I went around to put posters for the play up 해도 된다. 근데 업이 너무 뒤로 가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요. 뭐 put out the fire, put out the fire, put the fire out 두 가지가 모두 되는데 the posters for the play 안만 길어봤자 됨이니까 put them up. 그다음에 the fire 안만 길어봤자 fire가 돼있구나. 풀이 나오. 그래서 이때는 인칭 대명사로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로 변환된 경우에는 사이에다가 끼워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래요. 그래서 일단 introducing부터 읽어볼까요? 오케이. introducing and using new ideas or methods는 뭐의 영영풀이겠습니까? 모르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invent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잠깐만. 아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자 얘가 이렇게 생겼네. 그치? 그래 얘둘중 뭐겠냐. 얘 현재 문사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거네 이거. 이노베이티브죠. Introducing and using new ideas or methods.
이노베이티브. 이노베이티브 뜻이 뭔데? 혁신적인. SK 이노베이션, LG 혁신. 아 참, SK 혁신 참. 에? 응, 했어 안 했어? 안 했나 보여. 됐습니까? 오케이, 왜 그러냐. 자, 인트로듀스의 뜻을 이제 새로운 뜻으로서 고등부에서 많이 만나게 될 뜻을 이제 아셔야 되겠네요. 인트로듀스 중학교 때 소개하다로 배우죠? 오케이. 물론 그 뜻도 있겠고요. 무슨 뜻도 있다? 도입하다. 적용하다. 처음으로 적용하다. 이 뜻이 있어요. 도입하다. 그래서 introducing and using 했으니까 뭐하고 뭐하는, 도입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무엇을,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법을. methods 같은 말은 W로 시작하는 way, 복수형이니까 ways 하면 되겠죠. new idea or method를 introducing and using, 도입하고 사용하면 혁신적인 거죠.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thin piece of food that is cut from something larger. 가 영역풀이면 뭐겠어요? 슬라이스겠죠. Okay. That은 뭐 하는 놈입니까? 여덟 가지 that 중에? 네? Okay. cut의 몇 번째 녀석이에요? 니까 요렇게 날아가는 거 알죠? 됐습니까? 그러면 a thin piece of food cut from something larger 해석하면 뭐가 돼요? 더 큰 뭔가로부터 잘려져 나온 음식의 작은 조각은 칼로 썬 한 조각이니까 슬라이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thick으로 바뀌죠? A thick piece of food that is cut from something larger면 이렇게 바뀌면 얘는 영영풀이는 loaf나 또는 chunk가 되겠죠. 무슨 뜻일까요? 덩어리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끊어읽기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하는 걸 보고 chunk English라고도 합니다. 뭐 자기가 지어낸 이름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할 차례네요. 자, 대아파트 6과 첫 번째 불만족 표현하기랍니다. 오케이, 그럼 만족 표현하기부터 슬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 한번 짚어보자. 만족을 표현할 때는 수거 하나 외워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뭐에 만족하다? 그렇죠. be satisfied with이죠. 그럼 불만족 표현하고 싶으면 not be satisfied with 이거 쓰면 일단 되겠죠. 그렇죠? 뭐뭐에 만족하지 못한다. not be satisfied with, I am not satisfied with the dinner,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있네 벌써. 뭐뭐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표현할 땐 not satisfied with 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그래머 타파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그 포커스 제목은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like, 당연히 되겠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니까 불만족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외워둬야 될 수거 하나가 있는데 I'm not happy with. 뭐 그러면 이제 happy하고 같은 말을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happy하고 같은 말 중에서 뭐 p로 시작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I'm not pleased with, I'm not happy with, I'm not satisfied with. 그 다음에 not happy를 한 단어로 하면 unhappy가 되죠. 됐습니까? I'm unhappy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satisfy의 반대말이 보이고 있죠? 만족시키다, satisfy. 실망시키다, satisfy.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not satisfied가 보이고 있는데, satisfied가 만족되어진 이란 입장밖에 어떠신데, 거기다 반대말은, 우리가 반대말 만들 때 convenient, inconvenient, in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운 좋게도 fortunately,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중에서 접두어 뭘 쓴다? like, dislike 하듯이 dissatisfied, unsatisfied도 아니고 insatisfied도 아니고 dissatisfied, dissatisfied. 그래서 not satisfied를 한 단어로 바꾸면 이 두 단어였는데 dissatisfied, I'm dissatisfied with 이렇게 표현해도 나는 뭐뭐에 불만족된 상태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니까 불만족 표현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I'm not content with도 보이는데 그럼 content의 뜻이 뭐 같은 말이다? satisfied 하고 같은 말이다. 만족한 이란 뜻이다. content. I'm not content with. content. 만족한 이란 뜻이다. 결국 여기는 불만족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뭐가 중요해 보인다? 어휘가 중요해 보이죠. 그렇죠? satisfied, not satisfied, not satisfied 한 단어로 하면 dissatisfied. 그 다음에 happy, pleased 하고 같은 말 content 이런 것도 있다. 됐습니까? 만족한 satisfied 하고 같은 말 content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뭐 be 하고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형용사들하고 전치사는 계속해서 동일한 전치사가 나옵니다. with I'm not content with, I'm dissatisfied with, I'm not satisfied with, I'm not happy with 이런 것들, I'm not pleased with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고 어휘를 잘 챙기셔야 된다. 그 중에서 뭐 dissatisfied, satisfied 만난 적이 있으니까 반대말이 dissatisfied, 그 다음에 또 satisfied의 같은 말이 content가 있다. 이런 것도 어휘 챙기시고요. 자, 중요 표현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새 축구화가 마음에 안 든다네요. 그래서 오케이. I don't like my new soccer boots. 예. 여기에다 be 동사도 넣고 D로 시작하는 어떤 형용사를 넣어서 하고 싶으면 my new soccer boot. I'm dissatisfied with my new soccer boo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not을 쓸 거고 C로 시작하는 뭐를 쓰면 C로 시작해야 되는데 my new soccer boot. I'm not content with 이런 거 쓴단 말이죠. not도 들어가고 P로 시작하는 뭔가를 쓰면 됐습니까? 이 정도 하면 이제 챙기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디스텀의 뜻이 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텀도 이제 고두부 가면 다양한 생뚱맞게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귀찮은 단어긴 한데 텀의 뜻이 보다시피 학기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용어란 뜻도 있어. scientific term 하면 과학적 용어겠죠. 어떤 과학책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scientific term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term이 무슨 뜻도 있냐면 gap하고 같은 뜻으로도 쓰입니다. gap. generation gap이 뭐였어? 그러니까 term이 무슨 뜻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차이, 간격. 됐습니까? 틈 이런 뜻도 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이번 학기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not content with, not satisfied with, not pleased with.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난 이번 학기 내가 한 학업이 마음에 안 든답니다. 난 이번 학기 내가 공부한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I don't like my work this term. 오케이. 그 다음에 퀄리티가 뭔 것 같아요?
품질이죠. 됐습니까? 품질, 질. 그러면 질보다 뭐다? 양이다. 이러죠. 그러면 양이란 뜻의 영어는 뭐가 있다? amount도 오, 그렇죠. amount도 있고 quantity 됐습니까? quantity, quality.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일상용어로 쓰죠. 품질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quality of the main dishes. 됐습니까? quality. I'm unhappy with the quality of the main dishes. 오케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됐습니까? 메인으로 시킨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나봐. 그래서 뭐라 그런다? 더 퀄리티 오브 더 메인 디시즈.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뭐의 뭐니까? 메인 디시의 품질이니까. 그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시죠. 주인공은 여기 있는데요? 더 보이즈 인 더 룸. 안만 길어봤자. 그래, 교실에 있는 학생들인데 그러면 희겠냐? 이시겠냐? 아니, the boys in the room이 대의가 되면 the quality of the main dishes는 얘가 주인공 아니야? 얘는 하인이잖아, 하인. 꾸며주려고 뒤쫓아다니는. 아, 여기서 돌 깨지는 소리 막 들립니다. The book, the, one of the books. 안만 길어봤자? 이시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education policy가 보이죠. education policy의 뜻은 그렇습니까? 오케이. policy 정책이라고 만나본 적이 있고요. 이거에서 뭐 정치적인도 배운 것 같은데 political 정치인도 배운 것 같은데 politician 정치학도 배운 것 같은데 S 붙여야 돼. Politics. 그리고 단수 취급이야. Politics. 오케이. 선생 이제 여러분도 고등부 다가오니까 이런 냄새 나는 단어들이. 니들 이제 곧 고등학생이야. 그렇죠. Quality 이런 말 막 나오고. 큰일 났습니까? 도대체 뭐가 큰일 났는데? 다 큰일 났어. 총체적 난국이야? 왜요? 원인이 뭐야? 응? 원인 분석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앞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죠? 어?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쵸? 아니잖아, 그래. 어? 어? 딱 3년만 눈 감고 열심히 버티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교육 정책에 불만이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디스세티스파이드. unfortunately inconvenient. 오케이. 분명히 그 문제는 나와요, 이번에. 됐습니까? 반대말 만드는 거. 됐습니까?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뭐 다음 중 뭐 틀린 걸 골라라 이럴 수도 있고요. 나머지와 관계가 다른 걸 골라라 이럴 수도 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는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하셔야죠. 새롭게 배운 dissatisfied와 unfortunately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팝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뭐 여기에 뭐 형광펜이 칠할 만한 거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짐 말하기. 뭐 할 테다겠지 뭐. 됐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will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뭐 할 게 뭐 산서 we will 어쩌구 저쩌구 뭐 이렇게 하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 할 것입니다. will 쓰면 되는데 거기다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I promise I will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여기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올 테니까 겁 만드는 that
보통은 대화체에서 that 잘 안 씁니다. I think that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어. I think 어쩌고저쩌고 해서 문장 바로 붙이듯이 I promise I will 이런 식으로 내가 뭐뭐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그러니까 promise는 이와 같이 삼형식 대절을 가지는 삼형식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promise는 promise to do 이런 형태로도 많이 쓰입니다. promise to do도 되고 promise 대절도 된다. 그 말은 얘가 no, K-N-O-W, no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no는 대절만 주구장창 좋아하지 to do 가진 거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야. 또 want랑도 또 다르다는 거죠. want는 대절 가진 거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want처럼 쓰이기도 하고 promise to do도 되고 그 다음에 I know that 하듯이 I promise that 이렇게도 쓰인다. I will, I promise. 뭐 되게 대화 파트 겁나 단순하네요. 됐습니까? 아이고야, 이거 안 했네. 좀 이따 합시다. 예. 주요 표현 더하기 해서 I promise to get it ready by then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get it ready 부분만 get it ready 부분만 1, 2, 3, 4, 5 중에 그래 됐습니까? 아따 5-2에 해당되는 거죠. make a 어떤처럼 그래서 get it ready의 뜻이 그것을 준비된 상태로 만들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것을 준비시키다 이런 뜻으로 get a 어떤 make a 어떤 같은 5-2 부분만 따지면 5형식의 목적어인 it의 상태를 it을 뭐 여기에서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는데 형용사가 왔죠. 그 다음에 by then의 뜻은 by then의 뜻은 그때까지겠죠. 그러면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at은 빼야죠. by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by that time이죠. by that time 그때까지. 자 그리고 중요 표현 더하기에 첫 번째 나온 I promise to get it ready by then은 선생님이 이제 promise의 문법적인 어떤 성격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어. want처럼 쓰이기도 하고 no처럼 쓰인다. 그 중에서 want처럼 사용한 예입니다. promise는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promise to do가 된다는 얘기 정리하면 I promise to do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I promise you that I will take first prize. 요거는 문장 전체를 1, 2, 3, 4, 5 따지면 4형식이죠. 누가 다 찾고 나서 whom 나왔죠. 그 다음에 what 나왔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약속하다. 지금 promise가 수여동사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I tell you that I will take first prize 하고 문장이 구장이 똑같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promise 사형식으로 쓰이면 누구누구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약속하던데 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서 누가 뭐뭐 할 것이라는 것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생략 가능할 거고요. 목적어니까 I promise you I will take first priz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근데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이 will을 쓰는 방법도 있고 be going to do를 쓰는 방법도 있잖아. 여기에 I'm going to take first prize는 원어민들이 느끼기에 뭐 괜찮을까요? 이상할까요? I promise you I'm going to take first prize 라고 만약에 했다 치자. 그러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그쵸? 내가 계획대로 다 하는 거니까 그쵸? 1등 타는 건 내 계획대로 하는 거죠. 내가 계획하면 1등인 거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be going to는 어색하다고요. 여기 할 테다잖아요. 할 테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잠깐 곁가지로 뭐 설명했다? will하고 be going to 다 미래 시제지만 어떻게 느낌이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I'll take 할게요 이런 거 뭔가 이런 손가락 거는 느낌은 will이지 be going to do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너에게 1등 하겠다고 약속한다는 표현 읽고 제가 하겠습니다. I
take first prize. I promise you that I will. 대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자, make sure는, make sure 만나면 추억을 한번 소환해볼까? 하고, 못하는 표현이,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옛날에 2학년 때 be sure to do 꼭 뭐뭐 해라 당부하기 할 때 그래서 우산 꼭 챙겨와라 be sure to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근데 be sure를 쓰면 간단하게 to do를 쓰면 돼 be sure to take an umbrella 근데 make sure를 쓰고 나서 내가 다 했을 수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산 꼭 챙겨가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You should take on, 뭐 또는 you take on umbrella. Make sure that you should take an umbrella. Make sure you take an umbrella. 아, should는 빼는 게 자연스럽겠네. Make sure you take an umbrella.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make sure that절이나 be sure to do가 뭐 하기라고 그랬으니까 당부하기라고 했고 그리고 의미가 꼭 뭐뭐 해라 반드시 뭐뭐 해라 이런 뜻이잖아 그쵸? 근데 이거를 주어를 I로 해놓는 거야 그건 결국 내가 내 자신한테 당부한다는 걸 조금 이렇게 뜻을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신한테 당부한다는 얘기는 내가 꼭 그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쵸? 그래서 I will make sure 내가 뭐 경상도 사투리로 설명하면 내가 단디 할 끼다 이 말입니다 I will make sure 내가 꼭 할 끼다 그 다음에 make sure를 썼으니까 뭐가 또 보이고 있다? that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목적이기 때문에 또 생략할 수 있고요 I make sure it never happens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단디 챙기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 make sure, be sure be sure to do, make sure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요걸 가지고 꼭 뭐뭐 하지 마라 하고 싶어 그쵸 꼭 뭐뭐 하면 안 된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be sure not to do겠죠 don't be sure면 단디 안 하겠다는 얘긴데요 꼭 하지 말라는 표현은 단디 해야 되는 건 그대로죠 근데 안 하는 걸 단디 해라 해야 되니까 to do에다 not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be, 꼭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당부의 표현은 Be sure not to do 일 거고 Make sure를 쓸 경우에는 Make sure that 뒤에 문장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의사항 얘기할 때 Be sure 뭐 하라고 하는 것은 Be sure to do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건 Be sure not to do Make sure that 한 다음에 뭐 not이 없는 문장 또는 not이 있는 문장 이런 식으로 당부하는데 그게 I가 주어가 되면 내가 꼭 할 끼 내가 꼭 단디 할 끼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 I make sure. 오케이. 그 다음에 swear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I swear I won't tell anyone the secret. 맹세하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that 계속 쓰더니 이분은 왜 that 안 쓰냐? that이 생겼겠죠. I swear that I won't tell anyone the secret. I swear that I won't tell anyone the secret. 뭐 I won't tell anyone the secret은 1, 2, 3, 4, 5 중에 4죠 whom, what 이 순서로 와있죠 누구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 내용을 요 방법을 사용하면 뭐가 되는 거지? 요거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형태는 요렇게 하고 싶어 형 내용은 이건데 형태는 이걸 쓰고 싶다고. I promise. 오케이 여기 that에 that 있다 그랬고 여기 not 들어 있지. 근데 이걸 쓰라 그랬어. 그럼 뭐겠어? I promise not to tell anyone the secret 하면 되겠죠. I don't promise 하면 됩니까? 그거는 약속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I promise not to tell.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해야지 다짐이 될 거 아닙니까? I promise not to tell. 말 안 하기로 약속할게. I promise not to tell.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 Not to do. 좀 더 상대방에게 강하게 약속하고 싶으면 not 대신에 I promise never to tell anyone the secret.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은 이건데 이 형태를 쓰고 싶어. 내용은 이건데 이 형태를 쓰고 싶으면 I swear that I will get it ready by then. 뭐라고요? I swear that I will get it ready by th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은 이건데 내용은 이건데 형태는 이걸 쓰고 싶어. I promise to take first prize to you. 너에게 뒤에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I promise to take first prize. 난 약속해. I promise. What? To take first prize라는 것을 누구에게? To you. I promise to take first prize to you.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은 이건데 형태는 이걸 쓰고 싶으면 I promise that it never happens to you.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대화 지각했으니까 사과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늦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랬더니 You are late 라고 선생님이 승빈이한테 얘기했더니 승빈이가 뭐래요? I'm sorry, I promise I won't be late again 이라고 안 할 것 같은데 그쵸? Excuse me please teacher, I have a stomach ache 라고 할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But I promise, 뭐, you are late. I'm you are late. 너 지각이야. 그랬더니, excuse me, teacher. 뭔 소리야? Excuse의 원래 뜻은 뭐하다? Excuse의 원래 뜻은 용서하답니다. 원래는. Excuse me, teacher. 저 좀 봐주세요, 선생님. I have a stomach ache. 배 아파요. But I promise I won't be late again. 오케이. 자, 요거를 똑같은 걸 요걸 쓰고 싶어. 이 내용을 이 방법 쓰고 싶어. 뭐겠어? 내용은 이 내용 하고 싶은데 형태는 이걸 쓰고 싶다고. 그러면 뭐? 왜 그렇게 어렵게 나오나? I promise not to be late again. 됐습니까? I promise not to be late again. 오케이. 요거를 쓰고 싶으면 뭐 그냥 I swear I won't be late again 쓰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걸 쓰고 싶으면 똑같습니다. 그냥 I will make sure I won't be late again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숙제고요. 아까 안 했는 거 하나 좀 있었죠. 위에 뭐 하기였습니까? 그렇죠. 불만족 말하기에 대화를 안 봤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고 했고요. 오케이. 티셔츠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있죠. 그랬더니 왜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오, 완벽한 문장으로 복구해보자. 별로 어렵진 않죠. 중3이니까. 됐습니까? 자, why not은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죠. 이 앞에 뭐라 그랬을 때 why not은 지금 why not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내용은 달라져 버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이거. 그리고 이유를 묻고 있는 거고 그 이유, 마음에 안 드는 이유를 It doesn't look good on me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난 이 티셔츠 마음에 안 들어. Satisfied with this t-shirt. 그랬더니 왜 마음에 안 드는데? Why not? 그랬더니 내가 입었을 때 좋아 보이지 않는다? Good on me. 오케이, 내가 입었을 때 on me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뭐지? when I wear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물론 그거 해도 돼. 되게 귀찮게 살고 싶으면 됐습니까? 간단하게 on me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not은 꼴도 보기 싫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I'm dissatisfied with this t-shi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거 하고 싶으면 I'm not pleased with, I'm not
happy with. 그렇죠? I'm not content with. 됐습니까? I'm not content with. I'm not pleased with. I'm not happy with. 불만족 표현이었죠. 오케이. 그리고 why not을 완벽한 문장으로 바꾸면 why. 아, you are구나. 물음표 없애고 싶구나. Why aren't you satisfied with it? 하면 되겠죠. Why aren't you satisfied with it? 뭐 with it 빼버려도 돼요. Why aren't you satisfied? Why are you dissatisfied? Why aren't you content? Why aren't you pleased? 됐습니까? 그랬더니 the t-shirt doesn't look good on me. 내가 입었을 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why not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뭐라 그랬더니 Let's dance! 그랬더니 비가? 그렇죠. 그럼 이거는 왜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오케이, let's do it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why not도 어떤 대화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묻는 지금 같은 표현일 수도 있고 그것도 이런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만나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준비됐죠? 나는 준비가 안 됐네. 뿅. 한번 볼까? 두 놈. 한 놈은 기대를, 혹시, 한 놈은 기대를 저버렸으면 좋겠고, 한 놈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요. 오, 턱 밑까지 왔는데 다 못 왔네요. 기대를 좀 저버리지 그랬어. 응? 오케이, 만나 봅시다. 뿅. 스텝에서 보기 너는 이리 와라 뒤로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우리가 뭐하기 불만족 표현과 그 다음에 뭐 배웠더라? 난 맹세합니다. I swear 배웠어. 됐습니까? 그 중에서 listen and speak 1이니까 불만족이겠죠. 됐습니까? 보이와 거리 대화를 합니다. 먼저 보이가 말을 시작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읽으면서 대화의 내용 해석과 동시에 어떤 대화인지 상상하고 뭐 장소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내용 파악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시간입니다. 보이가 뭐라 그래요? Why? Wow, did you draw this? 그랬죠. 그랬더니 거리 오케이, okay, I did. Do you like it?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거리 뭐라 그런다? 아, 보이가 뭐라 그런다? And the milk looks so real. 한 다음에 having a bite of the bread. 아우, 너무 과장이 심하시다. 됐습니까?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그랬더니 거리 하는 말이 not satisfied with it. It's not unique. Thanks,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It's not unique. 그랬더니 보이가 I don't think so. I think it's a fantastic drawing. 오케이. 그래서 읽으면서 뭐 끊을기 뭐 해보면 와우, did you draw this? I did. Do you like it? Yes, the bread and milk looks so real.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bread. 뭐 feel like having까지 가지 뭐.
Hey, 그랬더니 thanks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It's not unique. I don't think so. I think it's a fantastic drawing. 자,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형광펜칠 하겠다? 칠할 데가 없죠. 이 정도는. 됐습니까? 뭐 중1도 아니고 중2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I did.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대신에 are you로 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그쵸? 맞잖아. 됐습니까? Do you like it? 대신에 are you로 같은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 뭐 묻기입니까, 이거? 이거. 그렇죠. 의견 묻기이기도 하고, 또. 그렇죠. 만족했는지 묻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까? 마음에 드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es, the bread and milk looks so real. 뭐, 여기에 설마 really가 있는데 틀렸는지 모르는 눈치 못 채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당연히 so really면 틀렸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왜 really가 오면 왜 안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여기는 얘기할 부분이 최소한 두 군데는 있죠? 이따 외워야 할 수고, feel like doing.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 bite of the bread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해석하면, 한 입, 빵 한 입이죠. 빵 한 입. 바이트는 동사로도 쓰이잖아. 그렇죠? 바이트가 동사로 쓰이면 뭐 하다? 3단 변신, 바이트, 빗, 비튼. 만나본 적 있죠.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한번 물어, 한 입이라는 뜻이고, 한 입만. 할 때 그거. 아, 한 입만 정말 싫어. 됐습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좀 별로 없어졌죠. 한 입만. 한 입만 종족들이 코로나와 함께 같이 다 사망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코로나 좋은 점도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보니까 뭔가 그림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얘가 지금 The bread and the milk looks so real 이라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상상이 될 거고 이런 걸 보고 땡땡화라 그러죠. 그쵸? 다 알고 있죠?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걸 그렸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한다? 땡땡화죠. 됐습니까? 그쵸? 초상화죠,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미술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 그치? 초등학교 때. 안 배웠다고? 배웠으면 뒤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nks.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됐습니까? 뭐 이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틀 붙겠죠. 됐습니까? 맞잖아. 뭐 배틀 붙기 싫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it's not unique. 여기다가 뭘 넣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어떤 접속사 넣어도 자연스럽잖아. 됐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not unique를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는가? 이런 거. 그렇죠. 한 단어로 하면 요거 빼면 되겠죠, 요거. 요거 빼면 unhappy의 unhappy랑 같은 not unhappy는 happy잖아, 그렇지? not unhappy의 뜻이 뭐야? 행복하지 않지 않으니까 행복한이잖아. 그래서 not unhappy는 그럼 happy가 되니까 얘는 얘를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얘 같이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요런 거 살펴보면 되겠다. not unique를 한 단어로 하면 되겠네. 그렇죠? not unique를 한 단어로 할 수 있죠. 뭐 한 단어로 한다는 순간 뭐 C로 시작하는 단어, U로 시작하는 단어 뭐 이런 것들, N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렇죠? 이런 것들. U로 시작하는 단어 생각났지? C로 시작하는 단어 생각났지? 그렇지? 그 다음에 N으로 시작하는 단어도 생각났지? Okay, I don't think so 해서 so를 없애고 나서 뭘 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I don't think so 이 표현은 뭐 동입니까? 부동입니까? 부동이죠. 됐습니까? 뭐 당연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죠. I think that it's a fantastic drawing. 됐습니까? Okay, 그리고 참 여기에서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bread 라고 얘기했잖아. 이 해석도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우
이 그림이 어떤 풍이냐면 뭐뭐뭐뭐 리스틱한 그림이죠. 그렇죠? 뭐뭐뭐 리스틱한 그림이기 때문에 얘가 이런 말 하는 거죠. 뭐뭐뭐 리스틱한 단어 그림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와, 네가 이거 그렸냐? Yes, I drew it이죠. 내가 그거 그렸어. 내가 그린 거 맞아. Okay, do you like it?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Are you satisfied with it? Are you content with it? Are you pleased with it? Are you happy with it? 대표적으로 Are you satisfied나 content는 여러분들 뭐 조금 익히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Are you satisfied with it? Are you content with it? Do you like it? 만족 묻기 Yes, I like it!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빵과 우유가 매우 어때 보인다? 매우 진짜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really가 못 오는 이유는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얘를 뭐로 바꿔도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태가 유지돼야 된다 are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올 자리인데 really와 같은 부사 형태가 you are happily 이런 거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죠 여기 really가 있으면 오케이 대신 이런 건 가능하겠죠 얘 대신에 really를 쓰고 여기다 real을 써서 그래서 the bread and the milk look really real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발음이 이상해서 잘 안 쓰겠죠 그렇습니까? 진짜 사실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I feel like having 저 한입 먹고 싶단 말이죠 됐습니까? feel like doing은 뭐뭐 하기를 원한다니까 I want to have a bite of the bread 하고 같은 뜻이 I would like to have I want to have I feel like having 그래서 여기는 having이 와야 된다는 거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how about meeting at 5하고 똑같은 문법적인 규칙이 적용된다 됐습니까? 빵 한 입 먹고 싶어.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그림이 어떻다? 사진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픽처라고 합니까? 리얼리스틱 픽처인 거죠. 리얼리스틱. 리얼리스틱. 어떤 사실적인 사진처럼 사실적이면 뭐라 그런다? 포토리얼리스틱이라 하죠. 포토리얼리스틱 픽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this picture is really realistic. 진짜 사실적이야. 사진 같아. 사진 찍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오케이. 여기에 소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빵과 우유가 매우 사실적으로 보이는 게 원인이고 그 결과 나는 한 입 먹어보고 싶다. 됐습니까? The bread and milk looks so real. That 한 문장 하고 싶으면 대신에 that 딱 봐도 마침표 없어고 so real that I feel like so that 구문에 so so는 이상하니까 여기 that이 낫겠네 so that 구문에 that은 뭐라고 해석한다 그래서죠 the bread and milk looks so real that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그래서 나는 한 입 먹어보고 싶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I don't like it Thanks but I don't like it I'm not content with it I'm not satisfied with it I'm dissatisfied 뭐라고? Not satisfied는 뭐라고? Dissatisfied 됐습니까? I'm unhappy with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because가 딱 좋죠 because as since because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있죠 불만족 표현했고 불만족하는 이유 because my drawing is not unique 내가 그린 그림이 독창성이 없어 그렇죠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림의 단점이 그겁니다 됐습니까 독창성이 없잖아요 사진 같은데 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뭐 밀레 이삭 줍기 혹시 뭐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그림이 포토리얼리스틱한 그림인 거고요. 별로 그렇게 뭐 밀레 이삭줍기는 우리가 뭐 많이 사진 같은 작품으로서 많이 언급되지만 예술적 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오히려 피카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훨씬 높고 그림도 엄청나게 비싸죠.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누가 더 정성은 들인 것 같아? 밀레 이삭줍기가 정성은 훨씬 더 들어갔겠죠. 하지만 어떻지가 않다? 유니크하지 못한 거죠. 됐습니까?
하지만 피카소 그림은 3차원 공간을 2차원에다가 표현하는 어떤 면을 보고 피카소가 2차원 공간에다 3차원을 표현했다 그럽니까? 사람 얼굴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 앞모습도 보이게 하고 그 옆에다가 옆모습 같이 그리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게 뭐야 싶지만 어떻기는 하다? 유니크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게 독특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애는 자신이 그린 그림 마음에 안 드는 거 파악되고 있을 거고요. Not unique. 그는 it's come on. 됐습니까? It's usual. It's normal. 됐습니까? 그건 평범해. 독특하지 않아. 흔해 빠진 그림 같아. It's common. C-O-M-M-O-N. usual은 알 거고. N-O-R-M-A-L. It's normal. 평범해. 됐습니까? Not unique 해. 그랬더니 I don't think so 해서 I don't think so 지워버리고 I don't think that it's not unique. 됐습니까? 나는 그게 독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하기라 했습니까? 의견인데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는 거야? 부동의하는 거야?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I disagree. I disagree죠. I disagree. 동의하다? agree. 동의하지 않다? disagree. I don't agree. I disagree. 됐습니까? I don't think so. I disagree. I don't agree. 됐습니까? 근데 뭐 여기다 대고 You are wrong. 뭐 문법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부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자꾸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You are wrong. 뭐라 그런 거야? 네가 틀렸어 이 자식아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정치하는 사람들 You are wrong 이러면서 말하지 마시고요 I don't think so 정도로 얘기하세요. 알겠어? 황 대통령? 알겠습니까? 김 대통령? 알겠습니까? 좀 더 대통령 될 예정 아니야? 아니지 그따가 싫어? 왜? 싫어? 아 무조건 욕을 먹기 때문이라 뭐 욕 좀 먹으면 어때? 됐습니까? 참 뭐 선생님 어릴 때 너 꿈이 뭐야? 대통령이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치? 요즘은 너 꿈이 뭐야?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모양이네? 희귀죠 진짜 레어야? 알겠습니다 본 적이 없다 I've never seen 자 그 다음에 I think that your drawing 대신 왔고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I think that is a fantastic drawing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not unique의 반대말로 내용적으로 물론 반대말은 아니지만 반대말로 fantastic이 와서 자기는 무척 I really like it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 됐습니까? 뭐 여기서 it's on으로 바꿔 쓰고 싶어. 이 뜻은 유지하고 싶은데 it's on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amazed야 amazing이야 뭐 이딴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It's an amazing drawing. 그러니까 It's a wonderful drawing. Oh, wonderful이야. On wonderful이야. Oh, wonderful이죠. Oh, window 하듯이 됐습니까? 자, 그래 돋보기 살펴보기 했고요. 그럼 이제 오케이 그림 그린 거 누군데? 걸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가 와우라고 하는 걸 봐서 됐습니까? 얘가 저 뭐 와우라고 얘기하는데 표정은 그렇죠 뭐 만화로 그리면 모르겠죠 와우 됐습니까? 뭐 그린 그림이 있죠 남자니까 이렇게 그려도 되겠다 머리카락 안 그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대머리 남자애가 와우 did you draw it? 그랬어? 그때 여자애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너는 만족하냐? 그러니까 얘가 와우라고 한 반응을 보고 이것도 묻는 거죠 마음에 들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어떤 타는 점을 가지고 마음에 들고 있다? 매우 사실적인 그림이다. 포토리얼리스틱한 그림이다. 해서 빵과 우유가 너무너무 진짜처럼 보여서 그래서 나는 한 입
먹어보기를 원한다. 한 입. 배워 물어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want를 안 쓰고 이거에 feel like doing을 썼습니다. eating 대신에 having 썼고요. 됐습니까? 일단 칭찬해주니까 고맙죠. 그렇죠. Thank you for praising.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칭찬해줘서 고마워. 됐습니까? Thank you for praising it. 해줘서 고마워. But I'm not 불만족 표현. 이거의 주요 표현. I'm not 대표적인 표현. Not satisfied with it. 해놓고 because why aren't you satisfied with it? 대답을 붙여놨죠. 왜 마음에 안 드는데? It's not unique. 독창적이질 않아. 너무 흔해 빠진 그림 같아. 이거 뭐, 니, 뭐야,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은 거랑 뭐가 달라 보여.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난 반댈세. I don't think so. I disagree. I don't think so. I don't agree. 그 다음에, 뭐, fantastic drawing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 봅시다. 먼저 얘기하는 건 누구였더라? 보이다, 거리다. 보이가 그림 그렸습니까? 그림 보고 깜짝 놀랍니까? 그래서 놀라면서, 와우. Did you draw this? 하고 있죠. 과거 시제로. 그랬더니, yes, I did. 내가 그렸어. 한 다음에 얘가 와우라고 말한 걸 보고 마음에 드냐고 묻죠. 됐습니까? 그래서, yes, I did. Do you like it? Yeah. Did you like it? Yeah.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과거에 마음에 들었다고 묻습니까, 이놈들아? Were you satisfied with입니까? Are you satisfied with입니까? 됐습니까? 그린 건 과거지만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는 현재 사실을 체크하고 있죠. 오케이. 이놈들 뭐 함정판 오니까 전부 다 놀이터에 함정판 놓고 신문지만 깔아놓고 흙으로 안 덮어놨는데 다 빠지는 놈들 같아. 뻔하게 보이는데. 예, 그랬더니 얘가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랑 뭐가 어때 보인다? 빵과 우유가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보여. 그것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보여. 그래서는 없지만 그래서 나는 having 하고 싶대죠. 됐습니까? To have 말고 having 하고 싶대죠. 한 입, 그 빵을 한 입. 됐습니까? 빵이니까 바이트를 쓰는 거지. 뭐 바이트 오브 더 밀크 하면 우유를 앙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밀크가 오면 안 되겠죠. A bite of the bread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애가 하는 말이 yes, the bread and milk. The bread and milk looks so real. 됐습니까? The bread and the milk looks so real. So having a bite of the bread. I feel like having a bite of the bread. The bread and the milk look so real. Okay, I feel like having. I wanted to have.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칭찬해줬잖아. 그러니까 여자애가 일단은 고맙다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벗이 오겠지. 마음에 안 든대죠. 왜 마음에 안 든다? 독창적이지 않아서 여기까지 가죠. 됐습니까? 일단 고마워. Thank you,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Okay. Because it's not unique. It's common. It's normal. 너무 평범해. 그랬더니 나는 반댈세 나오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 다음에 어떤 그림이다? 뭐 fantastic drawing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 붙이죠. 자신의 의견 말합니다. 그래서 I don't think so. I think that it's a fantastic draw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자신은 자신의 그림에 불만족하지만 친구는 satisfied 한답니다. like it 한다고 하는 거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는 man과 woman입니다. 그래서 man과 woman이면 뭐 어른 남성과 어른 여성인데 뭐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요. 처음 만난 사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뭐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man이 얘기합니다. 뭐래요? Hello, ma'am. How can I help you? 라고 하고 있죠. Okay. Hello, ma'am. How can I help you? 라고 했더니 여자가 I bought this phone only a week ago. It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원래는 of itself가 맞다 했습니다. It sometimes turns off automatically. 됐습니까?
I bought this phone only a week ago. But it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 그런다? May I have a look at it? 한 다음에 잠깐 시간이 흐른 후에 We are sorry for the inconvenience.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Oh, I see. May I have a look at it? We are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이 자리에 inconvenient가 있는데 틀린지 모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Okay. 계속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woman이 satisfied with the phone. I'd like a new one. 됐습니까? Okay.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 그런다? Of course, need to fill out this form. 됐습니까? 이 표현도 근데 좀 이상하다.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실례합니다. 뭐 아주머니 정도 느낌. 여성분, 맴 이렇게 했고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이 폰을 좀 꼴랑 일주일 전에 샀어요. 이러죠. 하지만 폰이 가끔씩 저절로 꺼져버립니다. 이거고요. 알겠다.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알겠다 한 다음에 한번 봐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또 들여다보는 시간 걸렸으니까 들여다봤겠죠. 그 다음에 사과하고 있고요. 사과하는 이유를 전치사 for를 붙였죠. 불편을 끼쳐드려서 왜? For the inconvenience 때문에. 됐습니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전자제품이니까 뭐 부품 뭐 갈아 끼우고 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떤 표정인지 딱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한다? 이 사람은 뭐를 원하네요. 그렇죠. 뭐를 원한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고 한 다음에 근데 뭐는 해야 된다? 요건 꼭 해야 됩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내용 파악 가지고 물어볼 만한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좀 이제 국어적인 생각을 잘 안 친구들은 이 글을 읽고 나서 뭔가 오해하기 딱 좋게 대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How can I help you? 받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은 표현을 주어 I 말고 you를 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됐습니까? How can I help you? 그 다음에 뭐 I를 써서 똑같은 표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거 생각하고 있는 표정이죠. 그렇죠? 되게 심각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bought this phone only a week ago. Only a week ag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고 cook이죠. 동어리 아니니까. 그래서 cook 시제랑 어울리고요. 이 only 덕분에 그렇죠? only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물론 not이 들어있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얘가 했기 때문에 이 여자의 only a week ago 그냥 I bought this a week ago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표정하고 I bought this phone only a week ago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표정이 분명히 달라지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but이 나오고 있고요. 뭐 and가 나오면 그래서 이상한 거죠. but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it sometimes turns up by itself. 됐습니까? 뭐 it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는 뭐 뜻대없이 안 해도 되고 뭐 빈도 부사의 위치가 조비 뒤 일반 앞이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중1도 아니고 얘기 안 해도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turn off의 뜻이 그러고 보니까 그 뜻도 있고 그 뜻도 있는 거네. 그치? 맞죠? 그래서 turn off의 1번 뜻은 뭐고 2번 뜻은 뭔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그게 모르겠다면 이게 몇 형식인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 Oh, I know 하면 안 되는 건 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뭐 May I have a look at it은 몇 용 세트인지는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sorry for 뭐 고마워할 때 고마워하는 이유를 붙일 때도 thank you for 했잖아. thank you for coming 와줘서. 그러니까 미안해할 때도 미안해하는 이유는 전치사 for를 쓰겠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 미안할 때는 be sorry for 됐습니까? 뭐뭐에 만족하다 불만족했다 할 때 썼던 전치사는 뭐였더라? wish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 convenience에 주목하라는 건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뭐 in도 붙여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대화를 we are sorry for the convenience 이러면 진짜 이상한 말이 돼버리죠. in을 빼버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뭐 i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뭐 it 여기도 있네.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뭐 a few 뒤에 book books money는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to fix에 대한 얘기 무슨 용법이냐 뭐 이런 것들 간단하니까 살짝 짚고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직업이 뭔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시간이 없어서 잘 이 장소에 안 가지만 부모님한테 대신 부탁해서 가는 그 장소죠.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면 이 사람이 이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어떤 단어 한 개만 뺐어도 이 말은 방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응? 지금 뭐 하겠대? 새 걸 원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얘 사람이 여기에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해서 한 단어만 뺐어도 이 사람이 여기까지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그 단어가 있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어지는 얘기가 I'm not satisfied with the phone. 그렇죠? 불만족 표현이니까 뭐 그 얘기 쭉 할 거고 이제 잘 알죠. 전치사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I'd like 뭐 여기다가 뭘 넣을 수도 있겠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얘는 왜 it이 안 되냐 라는 질문은 너무 재미가 없네. 됐습니까? 왜 it을 이 자리에 넣으면 안 되냐. 오케이. 그 다음에 of course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not이 들어가 있는 걸로 같은 의미를 전달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 Fill out this form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됐습니까? 뭐 여기에 이제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에서 fill out this form은 누가 해야 할 일인지 M이 할 일인지 W가 할 일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뭔 얘기 할 것 같죠? 그쵸? 맞잖아. 그 얘기 하겠죠. 안 보고도 끄덕끄덕하죠. 뭐에다가 형광 펜치는지 안 보고도 끄덕끄덕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위치에 대한 얘기 할 것만 같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와달라, 도와주겠다. 도와달라. 아, 그렇죠. 이 서비스 센터 직원이 지나가는 찾아온 손님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죠. 예, 도와주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sk help야, offer to help야, offer to help죠. 됐습니까? offering 하는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뭐 이거는 뭐 what 같은 표현, what can I do for you? 됐습니까? What do you need?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있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What can I do for you? How can I help you? 뭐 무궁무진하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맞구나 아니구나는 알아야 되는데 근데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얘기했던 도와달라는 건지 도와주겠다는 건지 이거 말고 다른 표현이 이 자리에 있을 때 구분해야 되고 도와주겠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 you로 해서 같은 표현 할 수 있는 건
주어 유 이놈의 새끼야.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you? Could I help you? 3종 세트 당연히 될 거고 또 뭐?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물어봐야 되지. 왜 you need 하면 그게 물음표 묶겠니? Do you need my help? 하겠죠. 됐습니까? 예, 당신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오케이. 또는 뭐 do you need some help가 좋을까? Do you need any help가 좋을까? any가 맞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진짜 궁금해서 묻고 아니라 그러면 저 까세요. 일 안 하면 좋잖아. Do you need any help? 이런 것들. 됐습니까? you로도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와주겠답니다. 이건.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돼, 안 돼? 오케이. 도와주세요. 돼? 어? Can you help me가 이 자리에 되냐? Hello, ma'am. Can you help me? 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앉아있어라 또. 됐습니까? 물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Can you help me가 될 리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only가 있는 바람에 이 사람 표정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 찌그러져 있죠. 됐습니까? 하고 입은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됐습니까? 오케이. I bought this for only a week ago. 꼴랑 일주일 전에 샀어요. 산 지 얼마밖에 안 됐다. 밖에 안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only가 있음으로써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그냥 I bought this phone a week ago. 로봇 같아. 일주일 전에 이 폰을 샀습니다. 됐습니까? 꼴랑 일주일 전에 샀거든요. 하고 느낌이 다르죠. 오케이. But 됐습니까? 산 지 한참 됐다. 얼마 안 됐다? 얼마 안 됐다. 근데 but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and가 오면 그래서 어색하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산 지 얼마 안 됐으면 잘 작동해야 되는데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뒤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but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자, 일단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더라? 오토마티칼리라 했죠. 저절로, automatically. 저절로 꺼져버려요, 가끔씩. 그리고 이 폰의 상태에 대한 팩트 전달이니까 시제, 선택된 시제는 당연히 turns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 S 있는데요? 이게 동사냐, 이 음식이야?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뭐부터 따져볼까? 1, 2, 3, 4, 5부터 할까? turn off가 이 뜻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뜻도 있구나부터 할까? turn off가 여러분들 turn off the radio 뭐 하다? 끄다죠? 근데 이건 무슨 뜻이야? 여기서 끄답니까? 오케이. 휴대폰이 막 돌아다니면서 TV를 끄고 돌아다니나 봐. 그렇죠. 얘 꺼지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turn off가 꺼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꺼져 이 자식아 할 때 그거 말고요. 동생들한테 하거나 또는 뭐 승빈이가 많이 듣던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아 요즘은 잘 안 듣나? 요즘 자주 안 듣죠? 네. 자주 볼 일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애수 좋아요? 너무 좋죠. 아, I'm very 애수로 시작해봐 그 표현을. I'm very fired with it. 됐습니까? her absence죠. her absence. 그쵸? her absence가 뭘 것 같아? 어, absent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absent부터 해보자. absent가 뭐였어? absent. 그럼 present는 뭐 할래? 아니, 아니야. present는 결석한 absent 결석. 그래, 그래. absent가 결석한 이래. 뭔 씬지 이제. 그동안 그렇게 대가리 한다. 머리에 때려 박았으면 absent가 무슨 신지 봤죠? 네. 그쵸? 그럼 absence가 뭐겠어? 부재, 없음. 그쵸? 그랬습니까? absence, 부재. 좀 기숙사가 있냐? 네. 그렇죠. 그래서 배가 아팠구나. 아, I know야, I see야. I see. 그랬습니까? 그래서 배가 아팠구나. 그랬습니까? 그 정도야. 막 와서 막 주먹 휘두르고 막 이러나 봐. 내방에서 어지럽히고 안창님. 아, 그 정도야. 알겠습니다. 또 너도 또 와가지고 너 나중에 지우 수업하는데 와갖고 아, 저 지우가 막 I'm very satisfied with my sister's absence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기숙사 학교 막 가가지고.
그렇게 그 꼴 안 보려면 어디 가면 돼? 요거 가면 되겠네 뭐. 아 요거 아니면 현일고도 그렇고 뭐 괜찮고 뭐. 그렇죠. 요즘 애들은 다들 선 저 좀 다 몰려라. 다 어 다 떨어져 버립니까? 200이야. 와우. 아 전 아 구미 전체에서 난 니네 학교에서 200명이라서 깜짝 놀랐네. 그럼 전교생이 못 가는데 그죠? 오케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들 하고 계시죠? 고민도 되고 그렇죠? 아 안 간다. Good idea. 중졸 그렇죠? 괜찮은데? 그렇죠? 바로 이제 뭐 공무원 시험 뭐 이거 가는 거야? 야 요새 공무원 인기 없대. 되지. 시험 학교 가면 돼. 화이팅. 야 우리 친절하고 시험 준비해 내가. 그렇죠. 화이팅. 7급으로 바로. 바로 그렇죠. 경쟁률이 뭐 요새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경쟁률 많이 떨어져 갖고 한 500대 1 정도 될 거야. 화이팅. 500대 1이라고. 얘 1000명 뽑는다 그러면 어? 천, 아니 1000명 뽑는 게 아니라 2명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어? 뭐 뭐야 998명 떨어진다고. 됐습니까? 아 미안. 내가 꿈을 꺾어버렸나? 아니죠. 그렇게 해도 다, 다 세상에 저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 됐습니까? 다 통과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그렇죠?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 과목은 다 알고 있죠? 그쵸? 영어. 영어. 어, 한국사. 국어. 어, 수학은. 수학은 보는 직종도 있고, 안 보는 직종도 있고요. 그래요. 뭐 기술 관련된 거, 전문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그런 거면, 뭐, 그거 뭐, 조금씩 달라서 선생님 자세하게는 모르는데요. 수학은 필수가 아닌 곳이 많아? 어, 되게 좋아하네. 오케이. 나도 공부를 할 거 그랬나?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여러분, 어쩌다가 얘기가 곁다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게 이시 셀폰 대신 왔죠? 셀폰이 지금 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절로 가끔씩 꺼져버린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톤이 저절로 가끔씩 꺼진다 였고요. 나는 of itself가 좋을 것 같은데 뭐 교재는 by itself 되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할 부분은 아 그래서 이 형식 1, 2, 3, 4 is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에서 일단 누가 다 찾으면 여기서 끊길 거고요. 그 다음에 by itself는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떻게 꺼지냐? 저절로 꺼진다죠. 그럼 이거 1, 2, 3, 4, 5 중에 뭐겠어? 1이죠. 누가 다 빼고 끝났죠. 됐습니까? 예, 형용사 아니고 부사니까. 됐습니까? 그게 가끔씩 어찌 꺼진다? 저절로 꺼진다. 그래서 얘가 꺼지다 하니까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기가 이상하죠. 끄다 할 때는 무엇 무엇을 넣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다시 말하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 뜻일 때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꺼지다라는 뜻일 때 그러면 자동사다 타동사다? 어? 그렇죠 자동사죠. 됐습니까? 오 드디어 마음 먹고 있었구나 전번에 할 때. 다음번에 아 진짜 나 좀 너무한 것 같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 얘기했으면 똑바로 얘기할 때도 되는 것 같은데. 와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해줘서 알겠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허락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3종 세트죠. May I have a look at? Can I? Could I?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는 sorry의 뜻도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되겠죠. 죄송하다 죄송스러운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었더라? 그건 같은 거 아니에요? 죄송한 거하고 미안한 거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고 아 감.. 어? 감상하는 거야? appreciate가 갑자기 나와요 여기? 오케이 후회하는 이란 뜻도 있었잖아
후회하는 거하고 미안한 거하고 어떻게 같아? 물론 같긴 합니다. 깊이 따져보면. 근데 겉으로 보면 달라 보여요. 그래서 We are sorry는 죄송합니다 일 수도 있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sorry 첫 만난 그 뜻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안하다 했고 미안한 이유가 why에 대한 대답 for the inconvenience 불편 때문에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편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여자가 아 그쵸 미래 할 말을 미리 다 하는 거 그렇죠 계속 꺼지는 불편이죠 됐습니까? We are sorry 그 얘기 내가 여태까지 그 얘기 왜 했냐 We are sorry that That it sometimes turns off by itself although you bought this phone only a week ago 대신에 for the inconvenience를 쓴 거야 구입한 지 꼴랑 일주일밖에 당신이 그렇게 된, 당신이 구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꺼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세 대한 얘기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It's the phone, your phone 대신 왔죠? Your phone sometimes. 네. 오케이. 뭐 문종은 잘라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 이게 뭐? 이 똥개들아. 이슨 뭐? 가주어 그래서 that will take 된다 안 된다 내가 그럼 가주어라 그랬으면 이제 뭐 찾을 차례야 진주어 어디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 것은 몇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치는데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왜 위가 짬뽕이 나한테 전화를 왜 하지 여보세요? 예예 오케이 아씨 엄청 방해방네 오늘 자 가주어 진주어야 그리고 얘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to fix that to fi- 아 가까이 쓰니까 this가 낫겠다 to fix this 그래서 이 폰 고치는 것은 걸릴 것이다 몇 시간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inconvenience에 또 하나가 추가된 거죠 그렇죠? 여기 불편은 뭐가 추가됐다? 고치는데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자꾸 꺼지는 inconvenience하고 고치는데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 inconvenience를 사과하고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단어 하나만 뺐어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랬는데 뭘 뺐으면 좋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it'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해석 어떻게 된다? 고치는 것은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정도의 느낌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도 사기죄의 성립은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a few hours 하고 few hours가 자 3시간부터는 3시간까지는 뭐 a few고 그 다음에 4시간부터는 어퓨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그냥 느낌적인 거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 서비스 센터 직원이 생각할 때 자기는 여기 한 8시간씩 있으니까 한 3시간 정도 기다리는 거 얼마나 기다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책에서는 many hours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놀러 왔어요? 빨리 가라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대화가 조금 헷갈리게 만든다 했어 처음에 아, 좀 이따 정리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불만족합니다 됐습니까 나는 매우 불만족한다 I'm more not content with I'm not pleased with I'm not happy with I don't like the phon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I'd like a new one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I'd like it 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자, 종류만 갖고 다른 폰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a new cell phone이니까 어가 붙었으니까 이시 될 리도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종류 이걸 보고 무슨 대명사라고 배웠냐? 부정 대명사라고 그랬어. 부정 대명사. 이러면 또 not 또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종류만 같고 아무거나 같은 거 한 개의 물건. 됐습니까? 내가 다이소 갔더니 다이소에 갑자기 비가 내려갖고 다이소 갔더니 우산이 쫙 있어. 다 같은 우산이잖아. 그때 an umbrella가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사가지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뭐가 된다? the umbrella로 바뀌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f course 바꿔 쓸 수 있는 건 생각해도 수세네 뭐겠다? why not이겠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쵸? 왜 새거 못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fill out 이렇게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 이라 했으니까 fill out this form은 누가 할 일인 것 같아? M이 할 일인 것 같아? M이 할 일인 거죠. 이게 W가 그러니까 이거 딱 두면 이거 좀 써주십시오 였으면 어떻게 되냐? I just need you I just need you to fill out this form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you를 넣는 순간 1, 2, 3, 4, 5 중에 뭐가 되는 거야? 5-3에 A가 되는 거고 want A to do, need A to do. 근데 여기 you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한다는 얘기인 거야? 내가 한다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내가 이걸 좀 작성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뭐라고 써 있겠어? 뭐 구입일, 뭐 모델, 그 다음에 뭐 증상 이런 거 쓰는 거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써주세요가 아니고 자기가 써야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교체 사유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쓸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거 좀 써주세요 하면서 내미인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보이냐? Need to do 보이죠? 그러니까 I just have to fill out. I must 뭐 just 넣기 좀 이상하네. I must fill out this form 이고요. Fill out 요거 안만 길어봤자 알죠? I just fill it out 이죠. 이어동사 됐습니까? This form이 여기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I just need to fill this form out 됐습니까? 어떤 뭐 양식을 처리해서 써놔야 된다 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원이죠. 그쵸? 뭐 리페어 샵 같은 거 우리가 뭐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비스 센터는 콩글리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리하는 곳이죠. 리페어 센터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Hello ma'am,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직원이 얘기했고 이 사람이 커스터머죠. 커스터머가 뭐였더라? 손님 고객이었죠. 고객이 I bought this phone 막 짜증스러운 거로 Only a few weeks ago 꼴로 일주일 전에 샀는데 But it sometimes turns off automatically by itself 저절로 막 꺼져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못 받았고 거래를 날려 먹었어요. 그쵸? 배상금 5억 됐습니까? 오 알겠습니다. May I have a look at it? 한번 봐도 될까요? 그 다음에 한번 들여다봤더니 아이고 이거 뭐가 고장났네 벌써. 그래서 미안하죠. 여러가지 불편을 for the inconvenien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이 걸릴 거답니다. 길어져서 뒤로 보냈어. 그래서 몇 시간 걸릴 겁니다. 고치는 것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 사람이 이제 빡친 거죠. 그렇죠. 이 여자의 맞박을 그려보면 이런 게 생긴 거죠. 빠직한 거죠. 뭐라고?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겠다고? 야, 너 같으면 일주일밖에 안 됐는 게 막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고쳐갖고 받아가지고 들고 다니겠냐? 새 걸로 바꿔내놔.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폰, 더 폰이잖아. 특정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종류만 갖고 여러 가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렇죠. 이 폰이 싹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에? 그래 더가 있잖아 이 똥개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가 있잖아 더. 어? 내가 일주일 전에 구입한 내 소유가 된 폰은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더가 붙었다고요. 여기는 나는 내가 일주일 전에 사서 자꾸 꺼지는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그 폰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됐습니까? 더 있고요. 그러니까 바꿔달라는 건 어가 붙어있죠. 됐습니까? I'd like a new phone. 당연히 바꿔드릴 수 있는데 내가 요거 뭐 써야 되니까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자는 폰을 고쳐가는 거야? 새 폰 받아가는 거야? 받아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내용 파악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가 먼저 얘기하더라? 맨이더라? 워먼이더라? 맨이 먼저 얘기하죠. 맨이 지금이 뭔데? 서비스 센터 직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llo, ma'am. Help you. How may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됐습니까? Do you need any help? 됐습니까? 그랬더니 막 표정이 어떻죠? 꼴랑! 막 이런 말 막 넣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뭐 꼴랑 산 지 얼마밖에 일주일밖에 안 됐으면 작동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하지만 작동 잘 안 하니까 엔드야, 버시야 뭐 이런 얘기 했죠. 됐습니까? 저절로라는 말 뒤에 붙어 있고요. 됐습니까? 가끔씩 오케이. 그래서 I bought this cell phone only a week ago. I bought this phone only a week ago. But it sometimes 또 저러고 있다. Tons of by itself. 됐습니까? Tons. 됐습니까? It 하고 does 넣어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당신이 설명해줘서 알겠다고 얘기했고 이런 증상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락받고 있죠. 내가 한번 뭐 해봐도 될까요? 봐도 될까요? 한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르죠. 그런 다음에 어이쿠 이런 짓을 해놨다니. 어, 만드는 놈들 뭔 짓 한 거 졸면서 만들었냐? 이런 생각하면서 미안하다 그러죠. 왜 미안한지 얘기해요. 다양한 것들 때문에 미안하니까 너무 길게 하기 쉬워서 싫어서 그래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됐습니까? 오케이. 아, 좀 덜함. 그런 다음에 이제 수리하는데 시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Oh, I see. May I take a look at it? 뭐라고? Have a look at it. 그랬더니 포즈 한 다음에 We are for the inconvenience. 그 다음에 니들이 아까 몰랐던 그거 It will take a few hours to fix it. 됐습니까? 가지고 to fix it will take a few hours. 됐습니까? 얘는 that이다 this가 되는데 얘는 안 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에 뭐 핏줄 딱 서죠. 그리고 뭐 표현해야 돼? 불만족 표현해야죠. 이 폰, 그 폰은 마음에 안 드니까 새 거 하나 내놔. 하나는 뭐가 붙었고 하나는 뭐가 있으면 안 되고 딴 게 있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불만족 표현 I'm not satisfied with the phone. I'd like 에헤이 a new one. 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번엔 I'd like a new cell phone. 여기에 얘가 셀폰 되시면 안 돼. 셀폰 셀 수 있고. 어? 됐습니까? 단수니까 어 있어야죠. I'd like a new one. 그랬더니 물론이죠. 근데 나는 요거는 꼭 단지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of course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 됐습니까? I just need to fill out this form.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오케이. 이제 섞여 있는 거 나올 차례죠? 뭐하기하고 뭐하기가 섞여 나올까? 아, 미안. 이제 하나 끝난 거네. 커뮤니케이트 넘어간 줄 알았어. 아따, 대화 길다. 자, 뭐 별것도 아닌 대화인데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자, 두 번째는 이제 뭐였더라? 아까 불만족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 그렇죠. 난 맹세알이죠. 그렇죠. 노래 제목 중에 I swear 이런 노래도 있어요. 됐습니다. 옛날 노래인데 해석하면 난 맹세알이 이 뜻이겠죠. I swear by the moon and the stars in the sky 뭐 이런 노래. 누구한테 맹세하겠대? 하늘에 있는 별한테 I swear by the moon and the stars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 채워 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와. 너 어디 갔어 이 자식아?
나와. 일로 나와. 어, 나왔다. 자, 그래서 걸과 보이의 대화고요.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첫 만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걸이 뭐래요? I like this blueberry jam. Where did you buy it? 하는 순간 아는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됐습니까? Oh, I like this blueberry jam. Where did you buy it? 오케이. 여기에 뭐 Where did you buy one? 하면 안 되는 건 알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 made it myself. 됐습니까? I made it myself. 그랬더니 여자애가 깜짝 놀라면서 Wow, really?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You should sell it. 됐습니까? 이거 보니까 되게 반갑죠? 이거 되게 반갑지 않아? 막 하이파이브 하고 싶지 않아?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헤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You should sell it. 그랬더니 보이가 아유 뭘 또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라 그래? Do you think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Do you think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그랬더니 거리 반응이 Of course! I promise I'll be your first custom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 배웠죠? 됐습니까? I like this strawberry jam. Where did you buy it? 오케이. Where did you buy one? 이 안 되는지는 뭐 얘기 안 할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self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I made it myself. Really,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여기는 일단 여기서부터 this부터 시작해서 I've ever had까지 일단 먼저 얘기할 건 생략된 거 찾아서 그 자리에 넣어줘야 되겠죠? 생략된 거 있으니까 찾았지?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생략된 거 딱 봐도 딱 보이잖아, 그치? 그쵸? 찾았어, 못 찾았어? 에헤이.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급이지? 뭐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should sell it. 충고하고 있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You should sell it. 됐습니까? 그랬더니 Do you think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됐습니까? 오케이. 우드가 참 뜻이 우드도 뜻 종류가 많아. 그렇죠. 여기 왜 우드를 썼을까? 위로 오면 안 되나? 그니까 Of course, I promise. 뭐 알죠? I'll be your first customer. 이 부분 좀 더 짧게 하고 싶어. I'll be your first customer. 됐습니까? 좀 더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됐습니까? Promise는 think처럼 쓰일 수도 있고 want처럼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할 거 없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와, 이 블루베리 잼 마음에 들고 어디서 샀냐? 내가 해석해 보면 안 되겠네. 네. 자,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I'm satisfied with this blueberry jam이죠. I'm C로 시작하는 걸로 해줘. I'm content with this blueberry jam. I'm pleased with. I'm happy with. 어디서 샀냐? 야, 어디서 샀어? 그렇죠? 뭐 아줌마들끼리 모여갖고 가방 들고 있어. 뭐 어디서 샀어? 되게 마음에 든다, 야. 어디 샀어? 이거 많이 하잖아. 그런 거 아니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는 1이야, 2야, 아니면 혹은 3이야. Myself는 I made it myself. 어? 재기적이죠. 그래서 재기적이니까 뭐에 대한,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m did you make it? 하면 되겠죠. 넌 도대체 누구를 만들어준 거냐 뭐 이런 거죠? 내가 직접 만들었다 저 이 똥개야. 어? 그러면 who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 did you make it? 어떻게 만들었는데? 직접 만들었어.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재기적이면 무슨 뜻이 되냐? 이게 갑자기 가쁜 사형식 되고
그럼 뭐가 되냐? 나는 그것에게 내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강조적이죠. 직접 만들었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고 됐습니까? 아 다른 위치 가능하고 I myself made it 된다. I myself made it. 내가 직접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는데? 직접 누구를 만들었는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와 진짜야. 자 일단 여기서 생략된 거 찾아서 주워 넣어 주세요.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gem that I've ever had. 뭐 하는 대시야? 뭐 하는 대시야? 여덟 가지 대 중에서 겉 만든 that. 그래서 해석해 보면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그 어떤 다른 잼보다 더 낫다.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 뭐 겁맞는 대신이야 이놈아. 이것은 내가 지금껏 먹었던 그 어떤 다른 잼보다 더 낫다.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that I've ever had. 오케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that I have의 경험이죠. 됐습니까? 내가 지금껏 먹어본 것 중에 그 어떤 다른 잼보다. 그래서 비교급 이제 막 입 봉인 해제해. 그래서 뭐 비교급 than any other 됐습니까? 하지만 잼 자체는 셀 수 없으니까 어차피 단수명사죠. 됐습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 잼즈 써 있으면 두 가지 이유로 틀리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똑같은 표현을 더를 넣고 하고 싶어. 똑같은 얘기를 더가 들어있는 표현을 하고 싶어. This is the best jam I've ever had. 됐습니까? No를 써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No other jam is better than this. 뭐 no other jam that I ever had is better than this 뭐 이렇게 하든지 또는 as 써서 no other jam that I have ever had is as good as this 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비교급 표현은 다양한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했고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가 최상급 표현이라고 배웠고 대화 파트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는 조만간 뭐 이번 과 아니면 다음 과에서 이 문법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 대내니어도고요. You should sell it. 팔아야 만데. Do you think that 자 일단 would에 대해서 people will want to buy this 는 돼요 안 돼요? 'Do you think people will want to buy this? 당연히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will은 뭐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이게 안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would의 여러가지 종류 중에서 뭐 will의 과거형이란 얘기인데 지금 얘는 will의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 뭐하고 있어? 추측의 조동사죠. 추측의 조동사. 너는 생각하냐 사람들이 이거를 살 거라고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해? 어? 네 추측은 어때? 그러니까 얘는 will도 되고 뭐야 may도 되고 이러겠네. 됐습니까? Do you think people may want buy this? 됐습니까? would가 종류가 많다 했어. Would you help me는 will의 과거형입니까? Would you help me는 will의 과거형입니까? 아니죠. 그건 request라 했죠. 요청. 여기에 would는 뭐다? possibility 얘기하고 있어. 가능성. 사람들이 살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넌 생각해? 그래서 추측의 우드기 때문에 will도 되고 may도 되고 물론 느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will도 되고 우드도 되고 may도 되는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됐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 will이 안 된다는 것은 취지에 일치해서 뭔가 위배됐다는 얘기고 얘는 will의 과거형으로 온 녀석이 아니라고 내가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럴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would want to buy this. 사람들이 이것을 사기를 원할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머뭇기?
의견 묻기니까 뭐 이거 이외에도 뭐 Would people want to buy this in your opinion? 뭐 in your opinion, would people want to, will people want to buy this?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네 의견으로는 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In my opinion, 쉼표. In your opinion, 자, 네 의견으로는 Would people want to buy this? 당연히 사고 싶어 하겠지. 그 다음에 내가 약속하죠. 뭐 여긴 되실 거고요. 내가 너의 첫 번째 고객 손님이 되어줄 거라고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어. 'I promise to be your first customer' 됐습니까? 'I promise' 나는 약속한다. 무엇을 'to be your first customer'라는 것을 너의 첫 번째 고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다. 됐습니까? 자, 뭐 돋보기 한 거 별로 없었고요. 자, 그래서 블루베리 잼이야, 스트로베리 잼이야, 뭐 딸기 잼을 마음에 들어준다 이런 거 안 돼. 사과 잼 이런 거 아니야. 블루베리 잼이야. 블루베리 잼 만든 애는 누군데? 보이야. 알겠습니까? 또 성 고정관념 가지고 여자애가 당연히 만들었겠지. 이지 마세요. 남자애가 만들었어. 됐습니까? 근데 얘 반응이 와우 또 들어. 아까 전에 와우 들어간 거 어디서 봤어? 와우, did you draw this? 됐습니까? 깜짝 놀라고 있죠. 감탄하고 있어. 만족 표현인 거야. 그래서 만족 표현. I'm satisfied with this blueberry jam. 됐습니까? I'm content with this blueberry jam.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나도 사고 싶다. 이 뜻인 거죠. I want to buy this. Where did you buy it? 어디서 샀냐? 됐습니까? 그랬더니 직접 만들었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for sale이야, not for sale이야, on sale이야, not on sale이야, 관계없는 말이죠 이건. 됐습니까? 할인 판매 중이냐 아니냐 물어본 게 아니고, not for sale 하면 비매품이겠죠. 비매품. 그래서 it's not for sale, I made it myself. 그건 판매용이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든 수제잼이야. 됐습니까? 정말이야. 아이고 최상급이네. This is better. 더 낫다. 됐습니까? 근데 더 낫다 그랬는데 그 비교되는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It's better than any other jam. It's better than any other jam. 그 다음에 관계사.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해왔던? That I have had. 먹어봤던. 됐습니까? 중에 제일 뭐 더 낫다. You should sell it. 팔아야. 이거 당연히 팔아야지. 됐습니까? 내가 영업부장 할게. 7대 3 오케이? 나 7, 너 3. 말로써. 그렇죠. 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여자애는 당연히, 그러니까 남자애는 당연히 내가 7일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애는 계약서에다가, 지가 7이고, 난 3이다. 막 이렇게 써놓고. 거기, 아, 이거, 나 친구니까 믿지? 사인해. 사인만 했어. 그니까? 10년 동안 할 것을 뭐, 계약합니다. 막 이렇게 써있는데, 사인해버렸어. 그치. 만약에 계약을 파기할 시에는, 뭐 30억을 물어줘야 됩니다. 써놨는데 이거 사인해버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의견 묻고 있어. 네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것 같다라고 넌 추측하냐. 조종사 would.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jam. This 스트로베리 잼이죠? 블루베리 잼. 됐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첫 손님이 되어줄 거라고. I S로 시작하는 거. I swear. 됐습니까? 난 맹세하리. 아, 또 불러줄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니에요. 예. 아니. 알았어. I swear. 됐습니까? 뚝뚝뚝 됐습니다. 근데 swear는 그 욕하다라는 뜻도 있어. 발음이.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나중에 천천히 알면 되고요. 뭐 그런 것까지 관심 가지고. 되게 관심 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먼저 말하는 건 보이더라, 거리더라. 거리 먹어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렇죠. 마음에 든다. 만족 얘기하고 like 써서. 그다음에 어디서, 나도 사고 싶다. 어디서 샀냐. 됐습니까? 그래서 듣고 말하기 2. 거리 말하기를 와, I like this jam.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where did you buy it? 현재 마음에 들죠. 과거에 어디서 샀냐고 묻고 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못 사. 내가 직접 만들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I made it myself. 됐습니까? 여기다 또 뭐 by one, by itself 이런 거 하지 마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아 그거 배웠지. 뭐 셀프였는데 아 기억나는 거. 어, by itself. 저절로 만들었냐? 직접 만들었지? 오케이. 제발 좀 생각하면서 공부해.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뭐 하여튼 뭔 얘기 짧게 뭐 있었던 것 같아. 잘 기억 안 나고. 근데 중요한 건 최상급 표현을 비교급으로 하고 있어. 이게 better than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뒤에 이런 거 하나 철퍼덕 붙여놨어.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당연히 팔아야지. 당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really 정도네요. really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that I've ever had.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you should set it. 됐습니까?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됐습니까? 이거 잘 알아두세요. 학교 선생님들 손이 근질근질 하겠죠. 왜 근질근질해? 이거 어쩌든 한번 시험 문제 내볼까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반신반의 하는 반응이죠. 그렇죠. 의견 물어. 너는 생각하냐?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사기를 원할 거라고. 네 추측을 말해줘.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Do you think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Do you think that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그랬더니 뭐 당연하다 그런 거 나서 그냥 뭐 갑자기 까먹었다. 뭐라 그러더라? 내가 첫 번째. 아 그렇죠. 약속 참. 그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 고객이 될 거라고 약속할게. 오케이. 그래서 Of course I promise I will be your first custo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람찬 하루가 되었나요? 네? 보람찬 하루였습니까? 머릿속에 뭐가 빡빡 때려 박아졌습니까? 아닙니까? 막 요새 막 튕겨내는 것 같은데. 그쵸? 졸리긴 졸리고. 수고 다 했습니다. 걱정